이데일리 TV입니다. 대덕전자, 현대엘리베이,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 SK텔레콤, 영신산업, 다날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현대엘리베이, SK케미칼, 에코마케팅, 에코프로비엠, 원익IPS, 대동, 그리고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녹십자까지 선정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파트론, 뷰웍스, 시노펙스, 퓨처캠, 솔트룩스, 동구바이오제약, 솔로엠, DAP까지 올라왔고요. MTN은 펌텍코리아, 명신산업, AP시스템, 원익PN, IM 그리고 현대엘리베이, 네페스아크, 서울 옥션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약간 종목별 장세 흐름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약간 IT 관련된 종목, 중소형 관련돼서 부품주, 반도체 부품주, 소재주 쪽에 조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어떤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뭐 좀 경기 부양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약간 IT 성장주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IT 그리고 바이오들도 조금씩 이제 네. 꿈틀거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좀 꼽아 오셨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오늘 약간 한 1% 정도 조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이 회사가 뭐 대북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이기도 하고 뭐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1위죠. 한 40% 이상, 50%에 육박하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엘리베이터라는 게 한번 설치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 관련된 안정적인 좀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 시장, 재건축 리모델링 시장 쪽에 대해서 계속 신규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교체를 하는 게 엘리베이터거든요. 그 내구 연한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직 그것이 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신규 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뭐 최근에 건설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주가 올라가는 것은 주택 경기가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주택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엘리베이터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간차가 존재하면서 수주가 나오겠죠. 하지만 어찌되든 현대 엘리베이터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수주가 좀 모자랄 때는 뭐 유지 보수라든지 재건축 시장의 리모델링 시장 관련해서의 안정적인 수주 매출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택 건설 경기가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북 경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한 것들이 좀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면 이제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앞으로 성장 모멘텀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6, 7월 달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야 V자 반등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6만 원대까지 목표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혼조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은 1%대 약세입니다. 5만 5,300원대네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원익 IPS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IT 부품, 장비, 소재 계속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얻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중소형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낸드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기저 효과라든지 또 하반기 매출이 조금 더 잡혀주면서 먼저 조기 집행되면서 2분기 실적을 좀 좋게 나왔다라면 저는 뭐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평택 3공장, 2공장, 특히 3공장 관련해가지고의 어떤 그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메모리 시장에 관련해서 뭐 DDR5로 이제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CPU 관련해서는 하반기 서버용은 내년 상반기에 인텔이 DDR5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익 IPS는
IPS는 증착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약간 이제 OLED 전환이라든지 이런 업황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원익 IPS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낸드 쪽에 집중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좀 분산될 수 있다. 파운드리라든지 일반 DRAM 쪽으로 해가지고의 매출 개선,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이 좀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보여준다라면, 4월 달까지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마찬가지입니다. 5월, 6월 달 좀 기간 조정 성격을 보여줬어요. 가격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은 이미 5월 달에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그러면서 매물대 5만 원을 돌파해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5만 원 돌파에 따라서 한 6만 원대까지의 목표가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1.74% 올라가고 있고 DDR5 쪽의 수혜까지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DDR5 하면 사실 신택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주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종목도 살짝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신택도 상당히 수혜를 입을 수 있죠. 특히 이제 DDR5는 후공정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네. 이제 DDR5를 개발은 이미 끝났지만 아직 본격적인 생산은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일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일부 제품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산 라인을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공정은 그렇게 교체를 할 만한 요소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후공정은 거의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다. 그래서 심택도 그런 부분들 포커스 후공정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라서 저는 뭐 23,000원에서 30,000원대까지 올라왔지만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DDR5 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심택도 최근 급등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 여력 가져가니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후공정 쪽으로 집중해 보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익 IPS 그리고 심택까지도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볼까요? 네, 뷰웍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예. 뭐 오늘까지도 좀 급등이 나와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3거래 연속 강세이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질병, 전염병의 이슈는 몇 년 한 번씩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의료 시장에 대해서 어떤 확대, 개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비대면 시장, 의료 시장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고요. 중국은 먼저 확대를 시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게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의료 시장에 의료법이라든지 의료 시장 쪽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뷰웍스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전방 산업이라든지 뭐 골프 시장 확대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뷰웍스가 골프 시장 확대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그 모니터 사업이란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주가가 상승한 것도 이런 골프 여가 레저 스포츠 시장의 확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외부에서 골프도 많이 치긴 하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계절 착오도 많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골프장 접근이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구조도 있기 때문에 실내 골프 시장의 확대라든지 이런 거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뷰웍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은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최근에 급등한 부분들이 좀 부담감은 있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5만 원대까지 목표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뷰웍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뭐 미래에셋 투자증권에서도 이제 2분기 호실적을 토대로 목표가 좀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도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늘 4.8%대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52주 신고가도 기록했고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거래 이제 또 양매수도 붙고 있는 종목이네요. 뷰웍스에 대해서도 좀 전망 짚어봤고요.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대표님 관심주 좀 확인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 대한항공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아직 그 코로나 환경이 끝난 건 아니죠. 특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말 기준으로도 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하고 뭐 지지난주 경제 지표를 보신다면 가장 이제 포커 경제 지표를 해석을 할 때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혹은 감마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늘어나고 있지만 유럽하고 미국은 난리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1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네. 확진자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어떤 그 기로점이 놓였던 게 7월 경제지표였거든요. 그런데 7월 말 8월 초까지 보신다면 경제지표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장 국면을 가고 있다는 부분들. 지난주 같은 경우 7월 고용 상당히 좋게 나왔죠. 오히려 사람들이 뭐 이런 말을 하기 뭐하지만 보조금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일을 하기 싫어서 민간 고용이 좀 줄어든 것뿐이지 실제 고용률은 높다. 5% 초반까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듯한 얘기는 지금 시장은 나쁘지 않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대세를 역행하기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시켜줬고 그러면 서비스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여행 관련된 기업들이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 약간의 한두 달 시간차는 존재하겠지만 그 모멘텀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전 대한항공이 어찌되었든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뭐 여객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화물 수요 이런 쪽으로 전환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성을 구사를 하고 있고 하반기 내년부터의 본격적인 여객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면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유가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한 70달러 이상에서 약간 뜨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쩌면 60달러 중반대까지도 혹은 잘하면 60달러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수익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수요일에 강하게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그 목금 오늘까지 해서 약간의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아주 신고가 패턴은 종목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3만 원을 좀 지지하고 반등을 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일부 저점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매수가 이게 이제 상승전에 성공을 한다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3만 5천 원대까지 3만 5천, 3만 4천 원 직전 고점 대까지의 반등은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행주라든지에서 이런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완벽하게 바닥을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놓고 2만 9천 원. 어쨌든 최근 한 달 사이 혹은 2, 3주 사이에 지지가 됐던 2만 9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적극 매수 관점이지만 만약에 이탈한다라면 그것은 조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좀 경기 재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와 주면 설레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렇죠. 네, 워낙 코로나19가 장기화돼 있다 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대한항공이 올라왔고 또 여객 수요가 워낙 또 부진했다 보니까 항공유가요, 항공유 소비량 17년 만에 최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항공은 항공화물이 좀 견조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실적도 좀 상대적으로 좋게 나온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 시장에 한 1%대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3만 250원대인데 단기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트레이딩 관점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내 보시면서요. 좀 현재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4천 원, 손절라인은 짧게 잡아주셨네요. 2만 9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